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주보 수문을 열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수문을 개방한 후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지을 물도 가축 먹일 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투쟁위원회 이국현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물 안 나온다고요? 네,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축사 가봐도 돼요. 네, 우리 축사 가보고 목천년에 장목, 시설장목, 회장네 지금 물이 어떻게 나오나 현장 다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공주보 수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를 봤다는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수를 뿌려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수막재배 농가였습니다. 지금 때가 좀 탄환이 안 나옵니까? 지금 저 하우스 저 중간에 지금 저게 이제 수막용이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줄어가지고 물량이 세야지 이 하우스 안에가 얼지를 않아요. 근데 물량이 약하면은 하우스 안에서도 다 얼어버려요 그냥. 아, 냉해를 주실까? 그렇죠. 푸근하네요. 여기 실내가 몇 도 됩니까? 실내 온도가? 아, 5, 6도 좀 되겠죠? 지하수가 줄어 냉해가 발생했다는 비닐하우스. 오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지하수가 준 만큼 기름 보일러를 가동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보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저기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이게 네. 원래 이게 수압이 센데요? 아니죠. 아, 지금 막아놨잖아요. 아, 막아놨다. 지금 네. 이게 지금 1만 헥타르보다인데 네. 원래 이 50mm 안에 꽉 네. 네. 차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차서 나왔던 게 지금 물량이 네. 반으로 좀 줄었잖아요. 아, 이게 수량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네. 아, 지하수는 여전히 나왔고 더군다나 주변에는 하천에 물도 있었습니다. 계속 부으면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지천하고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한 거는 그렇죠, 이제 예. 특정 온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하수는 여전히 잘 나오지만 농장주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양이 줄어 혹한기에 기름 보일러를 가동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후 가축 먹일 물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의 축사입니다. 이게 물이 이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열선을 다 껐어요. 네. 이게 물이 항상 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없다가 네. 저기 이제 땅 물이 보이면 나오라 봐. 얘 하나도 없잖아요. 얘네들이 물을 못 먹는 사료를 못 먹으면 살아요. 근데 물이 네. 없으니까 사료를 아예 안 먹고 있잖아요. 지하수가 고갈돼 물도 사료도 못 먹는다는 소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수도를 틀자 지하수가 쏟아집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여기 가장 아래이기 때문에 압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물이 너무 적으니까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관에 있는 거 이,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네. 막아서도 이렇게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압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안 나오잖아. 이게 그냥 딱 멈추지. 아 원래는 이 수압이 네.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 나올 네, 정도로 네, 많이 조금은 나와요. 조금 네. 사이로. 근데 네. 안 나오죠. 사람들이 가뭄하면 네.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정도를 가뭄이라고 하지 이걸 가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막 정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겁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네. 네. 얘네들 물 못 먹으니까 네. 뭐 수시로 물도 떠다가 채워서 갔다가도 네. 줘야 되고 이제 지금은 그냥 네. 얘네들 물만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여기다 묻자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소가 먹고 남는 물을 저기다 받아서 모를 네. 키우는데 네. 그거를 당장 할 수가 없겠어요. 아. 네, 좀 있으면 못자리를 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난감하다는 얘기죠. 우성면 주민들은 못자리 등 농업용수로 인근 유구천의 물을 이용해왔습니다. 지하수라 공주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유구천의 물은 물막이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 사정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와보니까? 여기 물 마르면 대한민국 물 다 마르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 이렇게 다 가물었다,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원래 물이 엄청 많은 데야. 아니 물이 아예 없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아 네, 네. 여기가 마르면은 대한민국 물이 다 마른다니까. 우성면 주민들이 농수로 이용하는 한천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때문에 가뭄을 탔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성 지역도 유구천물, 지천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쪽 지역은 현재 우묵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청양하고 경계선 네. 부분인데 그 우묵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한천 또 그쪽에 한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금강물을 취수해서 농업에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주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 이전부터 뭐 국회의원 프랭카드가 날아붙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보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올해가 또 유난히 가뭄이 심하게 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담수를 해야지 우리가 또 모내기 때 대비하고 할 텐데 이런 걱정들을 좀 당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 농민들의 어떤 생명, 그렇습니다. 농업권 이런 부분이 보호돼야 돼요. 좀 저희가 보고 이쪽에서 좀 이쪽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주보 현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간담회.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공주보 세종보를 먼저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 이곳이 저항이 약할 것으로, 반대가 약할 것으로 이렇게 오판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 일부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분들이 정말 무작정의 그런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두려움이란 건 뭔가요? 정말 농사를 못 질 것 같은.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알겠죠. 높은 양반이 저렇게 거짓말 하겠어? 아니면 막 텔레비전에서 막 떠드니까 저 양반들이 거짓말 하겠어?